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홍천 홍천 원주민 부동산이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토지는 강원도 홍천군 영김이면 덕실이 소재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지목은 채용용지로 되어 있고 도로 지분 포함해가지고 약한 200평 정도 전후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고요. 전체가 이렇게 다 평지로 되어 있고 경계로는 보시면 이제 소나무들이 이제 조경수로 다 심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는 이제 이렇게 마사토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홍천 시내에서 5분 전으로 가깝다 보니까 홍천 시내에 거주하시면서도 이제 전원 주택 하려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주변으로 전원 주택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은 산자락이고 시내가 가깝다 보니까 전원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동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옆쪽으로는 이제 인도 골프장이 있어가지고 이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연습하기 좋은 곳이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평지로 되어 있고 토목공사 필요 없고 여기 이제 토지의 장점은 전기 통신이 지중화되어 있고 상수도 하수도가 전체 다 들어와 있고 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농지부 담금 없이 바로 그냥 건축을 하실 수가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하수 통신 전기가 다 지중화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도로 입구도 이렇게 이제 평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용하기 좋고요. 홍천 시내에서 5분 정도 전후고 서울에서는 1시간 초반, 중반 전후로 가까운 곳이고 근처로는 이제 수타사라는 이제 유원지가 유명하고 그다음에 공작산이라든가 뭐 구규림 높은 산들도 근처에 많이 있다 보니까 산행이라든가 물놀이 다닐 곳도 상당히 근처에 많이 있어가지고 전원 생활하기 좋은 조건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변을 하늘에서 좀더 보여드리겠습니다.